좋았어. 넥타이도 메고 서류 가방도 챙기고 자 이제 한번 출근을 해볼까. 어? 아 여보잖아. 아, 오늘따라 엄청 이뻐 보이네. 여보 출근해야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여보 오늘따라 아니야. 나 그러면은 나 출근하고 올게. 그래. 아유 늦었어요. 오늘 호텔 잠깐 와. 아 여보 근데 뭐 깜빡한 거 없어? 어? 뽀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인사라든지 어? 뽀뽀뽀? 아저씨 안녕하세요. 빨리 출근해. 갑자기 왜 그래? 남편스러워라. 빨리 갔다 와요. 돈이나 벌어 와. 돈. 돈이나 벌어 와.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 아이 저 지라이 목 때문에 망했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여보한테 오랜만에 뽀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씨 젠장. 아유 술을 오늘 많이 먹었네. 아유 비 내리는 호남선. 아유 우리 이쁜 마누라나 봐야겠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여보 나 왔어. 오늘 회사에서 한잔 했지 뭐야. 아유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이쁜 마누라 오늘따라 조금 더 이뻐 보이는데. 오호 여보 우리 아침에 못했던 뽀뽀나 할까? 뽀뽀나 할까? 여보? 냄새 나라! 뽀뽀나 하자니까. 싫어! 이거 저리 가! 뽀뽀해. 진짜 입 냄새 꼬라지하고는 진짜 하나부터 모든 10가지 꼬라지가 다 맘에 안 드네. 뒤로 가서 잠이나 자요. 그럼 치카치카 오면은 뽀뽀해줄 거야? 아유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치카치카야. 아이 그래 꼬라지라도 괜찮아지게 치카치카 나해. 아 치카치카 올게. 그럼 그땐 뽀뽀해주는 거다. 기다려봐. 치카치카 해야 돼. 치카치카. 좋았어. 이 치카치카만 하면은 우리 이쁜 마누라랑 뽀뽀를 할 수 있다. 오이 우리 이쁜 마누라. 뭐야? 여보 왜 요루루가 여기 있어? 요루 오늘 악몽 꿨다고 여기서 잔대.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자요. 알았어. 아니 여기 옆에도 자야겠다. 아유! 비좁아 죽겠는데. 일어나. 왜 내가 술 먹고 와서 그래? 비좁아 죽겠는데. 술 냄새 꼬라지 마라. 술 냄새 꼬라지 빨리 나가서 그 술 냄새 꼬라지 없애고 와요. 나 여기서 그럼 나는 열심히라고 하는데 거실에서 자라는 거야? 쇼파 폭신폭신하군. 좋아 그냥 거기서 자. 여보 그럼 거실 잘 테니까 뽀뽀. 네, 빨리 나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거실에서 자는 거라니. 여보 뽀뽀 출근하고 올게. 아유 징그러워. 어젯밤에도 술 먹고 들어와서 진짜 꼬라지하고는. 아이 됐어 이제 가요. 벌써. 아저씨 왜 그래요? 쥐라이몽 왜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 와이프랑 말이야 내가 뽀뽀를 못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 나도 사랑받고 뽀뽀받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다고. 쥐라이몽 도와줘.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럼 뽀뽀를 받고 싶은 거지, 아내분한테? 에, 뽀뽀를 받고 싶은 거야, 뽀뽀를. 어, 그럼 간단하지. 그러지 마, 드라이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 드라이버! 왜 나한테 키스를 하는 거야? 아, 뽀뽀 하고 싶다며. 너한테 말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 바보야. 아,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난 또 나한테 뽀뽀 받고 싶다는 줄 알았대. 싫어. 네 입술 별로야. 이거 참 기계한테 아, 많은 걸 바라는구만. 와이프한테 뽀뽀를 받고 싶은 거라고. 도와줘, 지라이몽. 알았어요. 그러면 마침 여기 있다. 도와라 사랑의 묘야. 어? 아저씨, 이것만 있으면 어? 아내분한테 뽀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뭔데? 네, 사랑의 묘역이라고. 이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으면 아저씨한테 사랑이 넘치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약을 내 몸에 뿌리고서 아내한테 이렇게 다가가면은 아내가 나한테 뽀뽀를 하고 싶은 그런 향기가 난다고?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받아요, 받아. 오, 자, 한번 그러면은 냄새나 맡아볼까? 아유, 냄새가 좀 별론데. 그래도 이거 진짜 뿌리면은 이제 와이프가 나한테 뽀뽀를 해주겠다 이런 말이지. 아, 그럼 과학자 주라이몽 뭡니다. 아, 그러면 내 몸에 뿌리겠어. 자, 내 몸에 잔뜩 이거 뿌려주고. 자. 됐다. 내 몸에서 진짜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거면 정말 와이프가 나한테 뽀뽀해주고 싶은 그런 냄새가 난다, 이거 이 말이지? 아, 그럼 아저씨 나만 믿어 알겠지? 나서 가볼게 그러면은. 가져와. 여보. 아, 뭔 소리야? 왜 그래요? 아, 여보, 나한테 뭐 좋은 향기 같은 거 나지 않나? 뭐 뽀뽀를 해주고 향기? 싶다 너나 뭐 그런 향기가 나지 않아? 냄새 맡아봐. 술을 맡고 왔나? 왜 그래? 무슨 냄새야?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를 몸에 덮히고 왔어요? 왜 그래? 꼬랑내는! 야, 주라이몽! 나한테 썩은 내가 난다잖아.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사랑의 묘역 아니지? 이거 뭐야? 확인해봐.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랑의 묘역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였네. 음식물 쓰레기통이었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물 흘리고 받았죠. 미안해. 아이, 도와준다면서. 아이고, 미안해. 아저씨, 저만 믿어요. 제가 확실히 키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줄게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아, 제가 미래에서 왔잖아요. 제가 저만 믿으라고요. 아저씨, 여기서 좀만 기다려요. 도대체 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꽝꽝꽝꽝. 아, 도망쳤다. 아저씨, 아시고 받아요. 자, 여기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 아시오고, 이거 립스에 바르면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 담미호님 아내가 넘어올 거예요. 저만 믿어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라고? 그러면 키스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럼요. 정말 말이 될까? 일단 한번 발라볼게. 힘내요. 파이팅. 일단 이렇게 입술에 바르긴 했는데 정말 키스를 하고 싶은 입술이 되었을까? 아, 그럼요.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거라니까요. 한번 가볼게 일단. 아쉽네. 정말 키스를 하고 싶은 입술이 되었을까? 여보? 아유, 저 드라마 좀 봐. 하여튼 남자들이나 입술에 뭘 바르면 다 바람이라니까. 여보. 여보, 나 어때? 나 어때?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 어때? 입술이? 왜? 왜 그래? 왜 그래? 뭐하는 거야? 어떤 여자랑 뽀뽀를 하고 왔길래 입술이 그렇게 새빨개? 아니야, 이건 키스를 부르니 립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 말이 되는 소리 해. 아니야. 어디서 바람을 아니야, 뭐, 피고 왔어? 바람 핀 거 아니야. 아유, 퇴근했다. 집에 가야지. 이거 나왔어. 어, 왔어? 어. 오? 오? 여보? 여보? 왜 그래? 머리를 바꿔서 땅바닥에?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데 또, 아, 어제 내가 바람 핀 거, 어? 오해해서 그래? 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 나 좀 보고 얘기해봐. 아니야. 아, 여보! 응?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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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요, 여보. 많이 달린 고기 기다려. 여보. 어, 여보,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시카 좋아하지.